오디오 관련해서 지난번에 홈 레코딩에 관련돼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에 제가 팝필터에 관련해서 한번 다른 거를 좀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그 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거는 여기 병풍처럼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리플렉션 필터였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제가 지금 초창기에 구입한 보야 700. 이 마이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앞에 두고 그 앞쪽에 이제 팝필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녹음 작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파열음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이 팝필터를 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 교체하는 제품이 바로 아크트론 PF8 네, 리플렉션 팝필터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이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그 전에 사용했던 이 팝필터를 가지고 녹음을 한그 오디오와 그 다음에 새로 구입한 리플렉션 팝필터를 아크트론, 이게 좀 제가 처음 구매한 제품이라 아직 생소한 이름이 이 제품을 가지고 녹음한 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현재 아크트론 PF8 리플렉션 팝필터를 지금 마이크 안에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이 구멍은 팝필터를 대용할 수 있는 이 부분으로 이 앞부분을 이렇게 막아주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완성된 것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팝필터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앞쪽에 끼워놨더니 둥글 모양의 무슨 모자를 씌워놓은 것 같은 스폰지 모자? 예, 이런 느낌이 드네요. 마이크가 좀더 안쪽에 들어있다 보니까 조금 안정적으로 소리를 좀 잡아줄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녹음을 한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녹음은 예전에 사용하던 팝필터를 활용한 녹음입니다. 연어라는 말 속에는 강물 냄새가 난다. 나는 이렇게 시작하는 짧은 글한 편을 낚시 전문 잡지에 기고한 적이 있다. 남대천을 비롯한 우리나라 하천의 연어 회귀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낚시꾼들이 앞장서서 연어 보호 운동이라도 펼쳐보자는 글이다. 그 잡지가 서점에 깔리기 시작하면서 나는 예기치 않은 독자들의 항의 전화를 몇통 받아야 했다. 두 번째 녹음은 새로 장착된 팝필터로 활용한 녹음입니다. 연어. 라는 말 속에는 강물 냄새가 난다. 나는 이렇게 시작하는 짧은 글한 편을 낚시 전문 잡지에 기고한 적이 있다. 남대천을 비롯한 우리나라 하천의 연어 회귀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낚시꾼들이 앞장서서 연어 보호 운동이라도 펼쳐보자는 글이다. 그 잡지가 서점에 깔리기 시작하면서 나는 예기치 않은 독자들의 항의 전화를 몇통 받아야 했다. 어떤가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사실 그렇게 확 다르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데요. 첫 번째 녹음한 거는 그 전에 사용됐던 팝필터고요. 두 번째 녹음한 게 아크트론 PF8 리플렉션 팝필터를 다시 장착을 해서 녹음한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두 번째가 좀더 안정감이 있고, 그 다음에 입 노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게 들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변화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